한 주간의 동포사회 소식 정리합니다. 17지역구인 글렌뷰 인근 지역구를 관할하는 제니퍼 공 거쇼비츠 주 하원의원 초청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의 만남의 장을 지난 16일 아리랑 가든에서 가졌습니다. 이날은 주 하원의원을 통해 주 정부 관계의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지역 커뮤니티 관계에 대해 서로 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제니퍼 공 거쇼비츠는 일리노이주 글렌뷰에서 태어났으며 그녀는 1991년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사학위, 1996년 로욜라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17지역구 주 하원의원의 관할 지역은 2000년도 인구센서스 기준 총 10만 5,248명의 주민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뉴스단원들이 지난 14일 토요일 마운트 프로스펙트 셀러브레이션 오브 컬처 행사에 초대돼 어느 봄날에와 강강술래 공연을 펼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어진 초대 행사입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먼더라인 소재 퍼먼트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초대돼 코리안 댄스라는 타이틀로 뉴스단원들이 1시간의 단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100여 명의 관람객들이 함께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고 한 참여자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킨슨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운동과 함께 전문의를 초대해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시카고 한인 파킨슨 9월 정기 모임이 지난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한 알링턴 하이츠 시니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데니 박 신경과 전문의가 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강태경 물리치료사가 파킨슨에 도움이 되는 큰 동작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운동하며 배우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한인 동포사의 소식이었습니다.